펜주 비어 저기요. 양조장을 사고 싶다고? 재경아, 이왕이면 나한테 팔. 개똥 오빠한테 못 팔죠. 사겠다면 아무한테나 팔 수 있어도 장개똥한테는 안 팔아요. 팔기 싫어요. 내가 설마 오빠한테 팔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근데 가계약금은 왜 보냈어요? 위약금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돈 좀 벌려고요? 아니, 무슨 오해를 하고 그래? 어? 나는 말이야, 양조장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거 못 본다. 그렇겠죠. 양조장 주인이 돼야 장개똥이가 성공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평강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재경아, 양조장 개똥이가 양조장 주인이 됐다는 거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평강리 바닥에 얼마나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모양이죠? 내 말이 틀렸어요? 너 혹은 나를 아는 사람은 평강리에 남아있지도 않아. 그래봤자 강사 여지 같은 어르신들 뿐이고. 한 사람만 남아있다도 난 싫어요. 장개똥이가 양조장 차지하는 꼴 못 봐요. 양조장을 헐값에 넘기는 한이 있어도, 아니 못 파는 한이 있어도 난 그 꼴 못 본다고요. 난 늘 네가 잘 되길 바랬는데 넌 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냐? 내가 너한테 해코지한 거 있어? 그 해코지가 뭐냐?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너희 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했어. 평강리를 떠날 때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해코지보다 더한 모욕을 나한테 줬어요. 평강리에서 오빠가 나하고 감히 맞먹을 수 있었어요? 감히 우리 희주를 울려요? 감히 우리 희주를 오빠가 며느리감으로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인숙연이하고 결혼을 했고 희주 아버지가 친구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벌었으니까 인숙언니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그이가 친구로 대접을 해줬겠죠. 내 기분이 어떤지 오빠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예요. 참 미안하구나. 응? 내가 평생 못나고 못 살아서 너한테 굽실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 좀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감히 너하고 맘먹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어떡하냐? 응? 나는 사람 대접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우리 가족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독하게 벌고 있어. 야, 돈이 양반을 맞는다는데 너도 나한테 양반 대접 좀 해주면 안 되냐? 어? 이제 그만 네가 날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야? 꿈 깨세요. 나한테 개똥이는 영원한 개똥이니까. 개똥이가 성질 내면 누가 무서워해? 다른 사람한테는 팔아도 나한테는 안 판다고. 내 돈은 우습다 이거지. 그래, 내가 그 돈 검사님, 저 공판부에서 정유미 씨 건 항소 포기했습니다. 검사님도 결정하셔야겠는데요? 저기, 정유미 씨한텐 정말 잘된 일인 거죠? 바로 공판부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혜준 씨 다시 볼 수 있을까요?